주차된 차량들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. 이를 새벽 3시 반쯤 전남 화순에 있는 한 차고지에서 불이 난 겁니다. 이 불로 화물차와 도로 포장용 중장비 10대가 불에 타 9억 3천만 원어치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공장 부지 공터,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났고요. 한 10대가량 전소됐습니다. 인명피해는 없네요. 지난 주말 전남에선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. 지난달 30일 아침 6시쯤 장흥에선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로 주택가 창고, 곡물 건조기가 불에 탔습니다. 낮 3시쯤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책상과 일부 가재 도구가 소실됐습니다. 교통사고와 각종 부주의 사고도 속출했습니다. 30일 낮 3시 반쯤 강진에선 50대 남성이 축사 지붕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. 이어 여수 거북선 대교에서는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. 경상 환자 두 명, 목이랑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네요. 현직 경찰관의 음주운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지난달 29일 밤 10시 반쯤 광주에선 목포경찰서 소속 56살 A경정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. 당시 A경정은 혈중 알코올 농도 0.075%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경찰의 기강 A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. 헬로 TV 뉴스 고정민입니다.